한밤만 자고 올 거면서 토요일마다 왜 이 짓을 하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랑 지하주차장이랑 연결도 안 돼 있는데 대체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는 거죠? 루프백 속에도 꼭 테트리스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랜저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베란다에서 짐부터 빼볼게요. 에어텐트, 조명 가방과 구이바다, 워터저그와 가스렌지, 전실에 깔 러그와 딸내미 친구 세트, 쓰레기 봉투 거치대랑 타프 가방, 3인용 전기장판과 3인용 에어침대, 매트리스 가방, 캠핑 의자 3개, 식탁, 새로 산 냄비 세트, 오늘의 주인공 루프백, 잡동사니 가방, 옷가방이랑 먹을 것 빼고 다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 크록스 새로 샀습니다. 축하해. 몇 년 신었어? 집이랑 차 빼고는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외관으로 짐을 옮겨볼게요. 이맘때가 짐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난로도 안 챙기고 선풍기도 안 챙기고 두꺼운 옷도 안 챙겨가니까요. 느낌에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지러 왔습니다. 텐트 치는 영상은 많이 찍어봤으니까 더 늙기 전에 짐 싣는 모습도 꼭 찍어보고 싶었어요. 미래의 나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너도 젊었을 땐 그랜저 꽉꽉 차게 짐 실어 다니고 장거리 운전도 잘하고 텐트도 참 잘 쳤었단다. 헛소리 그만하고 한 번 더 다녀올게요. 세 번째입니다. 예상대로 딱 세 번에 끝냈네요. 원래는 네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뭔가 덜 챙긴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매달고 다니던 피버스터 루프백 회사에서 제품과 광고비 소액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썼던 제품이니까 단점 포함해서 찐 후기 남기는 걸로 협의가 되었어요. 새 제품 까긴 했는데 쓰던 거랑 똑같으니까 하던 대로 해볼게요. 먼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 다음에 루프백을 펼쳐서 올리면 돼요. 그 다음은 웨더 스트랩을 빼고 도어크를 넣어서 고정하면 됩니다. 옆동 사는 지유 아빠가 드론캠을 새로 샀다 그래서 구경시켜달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나봐요. 자, 이제 루프백 내부에 쿠션 매트 하나 깔아볼게요. 필수는 아닌데 평탄하지 않은 물건을 올리면 괜히 천장이 찌그러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루프백 테트리스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각으로 틀을 잡을 수 있는 짐을 올려줍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찍어보라. 의자 두 개를 양끝에 넣고 침낭 두 개로 기둥을 만든 다음에 매트를 가운데에 넣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딱 가게. 오늘은 영상 찍는다고 위로 최대한 올려봤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침낭 두 개, 의자 두 개, 매트, 에어침대, 러그 가방, 잡동사니, 전기장판, 가스렌지, 알전구 가방, 딸내미 친구 세트, 쓰레기 봉투 거치대까지 올렸습니다. 문 닫을 때 항상 여기 조심해야 돼. 발판 걸어놓은 채로 차 문 닫으면 기스 나니까 조심하세요. 재질도 짱짱하고 지퍼도 부드러운데 그냥 제가 키가 좀 모자라서 아쉽습니다. 오빠 여기 한번 쳐다봐봐.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 잡고 날 보면서 됐어? 한 번만 더 봐봐. 이래야 조회수가 잘 나온대요.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단 말이야. 봐봐, 어디 어디. 저번에 그래서 물 샌 거야? 근데 이게 안 덮였어. 그래서 물이 샌 거고. 아, 그렇게 덮어야 돼? 그래서 물이 샜어? 이렇게 딱 덮으면 물 절대 안 샜어. 잘 안 닫았다 봉변 당한 적도 있었지만 잘만 닫으면 폭우에도 안은 뽀송했어요. 이건 사실 스릴은 많이 없겠지만 저녁에 미리 짐 실어놓을 수 있어. 뭐 훔쳐가냐? 한번 짜증나면서 봐. 다리 하나 들어. 다리는 대체 왜 들어야 되죠? 이게 여기 쇠로 돼 있고 여기 미끄럼 방지가 있어. 절대 안 빠져. 이제 아까 연결해놨던 도어후크의 끈을 결합하면 되는데 그냥 당기면 돼.
근데 처음부터 다 땡기면 안 되고 이게 좀 낮은 다음에 이걸 10번이나 해야 해요. 카니발 있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어쩌겠나요? 귀찮아도 해야 해요. 대신 도로에서 달릴 때도 아주 짱짱하게 붙어 있어요. 위치를 보고 가운데 있나 보고 잠깐만 뭐라고? 브랜드가 나와야겠다. 아니 안 보여. 보여야 돼. 아주 소액이지만 협찬을 받았으니까요. 가운데잖아. 응. 네. 이제 땡겨. 가운데인 거 확인한 다음에 땡기라고? 어. 근데 너무 세게 땡기면 안 돼. 왜? 세게 땡기면 천장에 찌그러질 수도 있어. 적당히 땡겨? 응. 이게 이렇게 날리면 이게 막 때리면서 소리 나거든? 구성품에 찍찍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귀찮다고 대충 하시면 달릴 때 탁탁탁탁 루프백 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설치가 잘 되면 이렇게 초밥 같은 비주얼인데 캠핑 갈 때만 달고 다니고 평소엔 집에 놓고 다니면 됩니다. 저게 일로 들어간다고? 너무 광고스럽지만 접으면 작아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텐트는 조수석 뒷자리에 싣고 갈게요. 조수석 뒤에 옷이랑 화장품, 세면도구, 간식이든 쇼핑백은 와이프 요청대로 실어줍니다. 여기다 놓지 말고? 이제 트렁크로 가볼게요. 비 오는 것 같은데? 비 오는 것 같아. 비 온다고? 다행이다, 씻고 나서 비워서. 이제 냉장고 채워볼 건데 1박이라서 음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좀 오버했어요. 루프백에 너무 많이 넣어서 트렁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동계 캠핑 생각하면 냉장고 옆에 파세코 난로 넣고 기름통 넣고 뒷좌석엔 패딩 3벌 벗어놔야 되니까 결국 오늘처럼 올려야 될 거예요. 와, 트렁크 텅텅이다. 텅텅이야. 이제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 딸내미 태우러 가볼게요. 왜 이렇게 널널해? 지붕 씌우니까 완전 널널하네. 루프백 없을 때 다니던 모습을 기억해보면 공간이 널널해진 건 사실이에요. 저 때는 제가 테트리스 부심에 쩔어 있었는데 진작 루프백 올렸으면 딸내미가 훨씬 더 편히 다녔을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태아 저기 있다. 여기서 봐요. 뭐. 네, 태아야. 옛날이랑 비교해보니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주행 중에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루프백 없을 때가 연비가 좀 더 잘 나오겠지만 주행감에 큰 차이가 없고 천장도 멀쩡합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곡 앞 사이트에 쌍둥이 텐트를 피칭하는 모습과 철수하는 모습을 드론을 날려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